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장도모형에서 나온 4신수 중에 이제 100호 제품이고요. 이 제품 정말 리뷰해야지 하다가 약속한 것도 있고 정말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딜레이 되다가 최근에도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장도모형 100호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사실 외국의 리뷰도 많이 나왔고 했을 텐데 그래서 뭐 영상이 많이 인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100호 제품 자체 이제 장도모형 제품들 리뷰를 원래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예전에 나왔던 모셔 다케다 신겐처럼 이제 가성비 쪽으로는 진짜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장도모형에서 나온 CD-02 넘버링일 겁니다. 100호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합니다. 일단 이 제품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손을 교체해서 껴줄 수 있는 이런 너클 같은 거, 검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투박하게 생긴 손을 이렇게 핀으로 뽑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몽둥이 찜질을 할 수 있는 듯한 이런 부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품들 모두 그냥 수납은 가능해요. 근데 사실 너무 치렁치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뒤에 부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도 달아줄 수 있고, 꼬리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 마디마디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빡빡한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은 좋은데 제일 첫 번째 볼관절 쪽이 조금 부드럽습니다. 근데 사실 볼관절 같은 경우에는 보강하기가 너무나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걱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가동도 가능하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뒤쪽 스커트에 달아줬을 때 원하시는 각도를 맞출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부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 스커트, 이제 저 꼬리 부분이 달리는 스커트인데 이런 식으로 전개 기믹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 주는데 이 뒤쪽 꼬리 부품을 그냥 이렇게 조인트 하나 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인트가 사실 고정성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조금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거 뺄 일 없으면 사실 순접으로 그냥 붙여놔도 될 것 같은 부위이긴 한데 그러면은 나중에 극한의 가동을 필요로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뒤쪽 스커트를 끼는 부분이 C자형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해 보이기는 해요. 워낙 면적도 넓고. 근데 이게 파손나기 진짜 제일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뭔가 거대한 이런 또 청룡 때처럼 수라 느낌 나는 이런 원형 구조물 등에 부착할 수 있고요. 관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모아서 해놓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막 전개 기믹 같은 거 하실 때는 좀 펼쳐두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장착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여기 안에 톱날 같은 거 빼서 손에 쥐어주면 이제 좀 닌자들이 쓰는 그런 칼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잡는 거 좀 그런 느낌의 이런 칼 두 자루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칼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렇게 껴주면은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액세서리들 남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좋아하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 관절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그리고 돌려서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뭉툭한 부품은 안쪽에 이중인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펼쳐져가지고 뭔가 대포를 쏘는 듯한 그런 전개 기믹을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양쪽 다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설명서에는 잘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저도 좀 사진 보고 알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등판에 부착해주면 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작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10만원 한 초중반 가격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10만원대 가격으로 이런 퀄리티나 이런 액세서리들 사실 바라기 힘들어요. 요새는 워낙에 다들 비싸져가지고 근데 역시나 장도모형 같은 경우에는 합금 완성품 정말 가성비 좋게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이 핀을 빼면은 이런 식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껴져 있던 걸 빼고 동봉돼 있던 부품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여기 아까 전에 달려있던 이런 부품 끼면은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위로 해서 막 접어줘도 되고 이렇긴 한데 사실 여기 가동들이 막 엄청 고정성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까지는 왜 넣어줬나 좀 싶은 그런 부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연장 기믹 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또 이런 거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전시만 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사진도 잘 못 찍고 포징도 잘 못 잡고 이래서 조금 저런 거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끼, 도끼도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딱 또 펼쳐지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진짜 청룡 때부터 이런 큰 무기가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서 진짜 백호도 바로 구매를 하긴 했어요. 여기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손바닥 보면은 이 조인트 군형이 있어요. 그래서 군형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껴주고 손을 자연스럽게 쥐어주면 고정성 굉장히 좋은 이런 도끼를 들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밑에가 조금 더 길었거나 뭔가 조금 비율이 애매해요. 도끼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청룡원을도처럼 도끼로 여기도 이렇게 쭉 길게 어차피 이거는 따로 빼가지고 수납이 안 되는 그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창이나 이런 식으로 좀 더 길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아예 손도끼처럼 비율을 좀 맞춰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도끼는 이렇게 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앞쪽 손잡이 부분은 합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기 안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끼 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접어주고 아까 전에 등판 부품 여기 안쪽에 저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수납이 가능하게끔 또 장치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에 붙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 손잡이도 어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런 부위를 못 찾았네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딱 수납되면은 나중에 꺼내서 쓸 때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도모형만의 이 커다란 베이스, 백호가 들어가 있어요. 언뜻 보면 용처럼 생기긴 했는데 진짜 여기 딱 한자 적혀 있고 건전지 넣으시고 여기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백호 쪽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청룡 때도 이 베이스가 똑같이 들어가 있었죠. 아니 이런 거 이렇게 큰 베이스까지 들어가는데 10만원 초중반. 이건 진짜 합금한 성품 좋아하시고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장도모형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스탠드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빡빡한 스탠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랑이 사이에 보면은 군형이 있어요. 그 군형에다가 그냥 이렇게 바로 껴주는 그 높이 조절이 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베이스는 멋있는데 너무 베이스 바닥이랑 이거랑 따로 놀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려주고 싶어도 이 높이 조절이 안 된다는 점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베이스가 사실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베이스에서 장식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시지 않으실까. 사실 이 봉을 빼버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진열해두는 게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봉에 띄워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베이스 위에 올려놔주는 게 좀 더 멋있지 않나. 그 다음에는 원래 이렇게 스커트가 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딱 볼관절로 고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원래 껴져 있던 이 앞쪽 스커트가 이 부분이 약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S 부품을 받은 상태고 또 파손이 날까봐 그냥 부러진 거 그대로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안 부러진 부분인데 여기도 이 볼관절 쪽이 너무 좀 빡빡해서 이렇게 껴져 있는 상태로 여기를 벌리는 것까지는 부드럽게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가 딱 봐도 약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게 특전 헤드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자체에서 LED가 나올 수 있게 장도모형은 항상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켜주면 빨간불이랑 이런 괴물이빨 같은 게 들어가 있는 특전 헤드 들어가 있고요. 얘네가 광량이 좀 항상 약한데 항상 방식이 이거예요. 목 부분에서 LED가 나오는 방식.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엄청 센데 이게 아무래도 투과를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약해지는. 근데 뭐 사실 청룡보다는 밝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뿔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헤드 교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건전지는 기본 동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주면은 딱 헤드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서 기본 헤드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절 헤드 껴주면 이런 식으로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대신에 여기는 흰색 불 고정이에요. 살짝 퍼런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광량이 청룡 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 빨간 눈 멋있다. 좀 흑화된 듯한 백호를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백호? 진짜 장도모형 디자인 진짜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주작이 출시될 것 같은데 주작은 역해입니다. 역해는 못 참죠.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잘생겼어요. 좀 영한 느낌의 백호 얼굴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화려한 제품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뾰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샤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찔리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만지작 하다 보면은 바로 피납니다. 샤퍼. 뾰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잡이 없어요, 그냥. 이게 칼이지 뿔이냐? 와. 어느 정도는 뭉툭하게 해줄 법한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얘네들. 이런 데는 또 뭉툭하게 해줬네요. 부러질까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멋있는 얼굴 들어가 있고, 청룡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판이 열리면서 스위치가 있었는데 백호는 여기를 열어서 스위치를 켜주는 그거예요. 그런데 백팩을 달게 되면 이걸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설계 미스가 아닌가. 왜 청룡 때보다도 좀 너프가 됐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록한 허리 들어가 있고요. 부럽다. 그 다음에 어깨 갑주. 이 어깨가 사실 남자분들은 거의 다 이 어깨뽕 있는 제품들, 로봇들 좋아하실 건데, 이 어깨 갑옷이 사실 다 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랑이 발톱같이 이렇게 포인트로 또 부품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아예 빨간색으로 시빨갛게 도색을 넣어준 이런 포인트 도색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전개 기믹이 있기는 있습니다. 잘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살짝 전개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고관 쪽 앞쪽 스커트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굉장히 커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다리 쪽도 이런 도색 분할 같은 거를 굉장히 멋있게 잘 해줬어요. 이런 네이비 색상, 하늘색, 그 다음에 골드, 그 다음에 블랙톤, 이런 느낌까지 정말 잘 들어갔고, 호랑이 발톱 같은 이 앞발가락도 잘 해줬고요. 앞쪽은 합금입니다. 여기가 이제 통합금이에요. 진짜 사실 합금이라는 게 굉장히 비싼 재료는 아니잖아요. 어떤 재료를 썼는지 모르는 그런 거니까, 근데도 합금이 있으면 굉장히 비싸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옆쪽, 이 주먹 쪽에도 이렇게 호랑이 얼굴?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얘는 진짜 디자인이 멋있게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화려한 거는 좀 금방 질리기 마련인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안 질려요. 잘 안 꺼내서 그런 건지. 장식장에다 놓고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냥 멋있다. 그 다음에 손가락 쪽도 이렇게 금색으로 톤 분할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주먹이 커서 저는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정말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므릴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므리면은 팔꿈치가 접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안 닿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펼치면 팔꿈치가 닿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모습도 진짜 이거는 어깨가 다 했다. 어깨 너무 멋있고, 등판도 너무 멋있고, 스커트도 그냥 내려놓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뒷부분, 이건 이따 가동 때 설명 드릴 거지만, 이게 진짜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나 싶은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 쪽도 합금 들어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오리지널 모드로만도 굉장히 멋있는데, 이제 막 이것저것 붙이면 더 화려해지고 더 멋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뿔 조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부가 거의 볼관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완벽한 보홀이 아니라서 위아래가 조금 난해져요. 위로 부러진 거 아니에요? 위로는 이 정도 올려줄 수 있고요. 이제 밑에 있는 목관절까지 움직여지는 그런 관절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 올려다봐 줄 수 있는데, 이 턱이 하관이 조금 튀어나와서 숙이는 거는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어우 멋있는데? 불 켜볼까? 이런 식으로. 와 진짜 멋있게 잘 뽑았다. 와 건담 느낌도 좀 나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좌우로 까딱까딱도 가능한 그런 볼관절, 뻑뻑하긴 해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별의 별걸 다 때려 박는구나. 그리고 내부에 저 번쩍거리는 거 보이시죠? 합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금인 척하는 도색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연장을 안 하면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앞뒤가 조금 제한되게. 근데 연장 하나 안 하나 각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어깨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고요. 이 발톱도 위로 올려줄 수 있고, 팔 같은 경우에는 좀 걸리는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좀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 어깨 앞쪽에서도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별걸 다 넣었구나. 진짜 이 조그만 제품에서 별걸 다 때려 넣었어요. 이 고정성 봐요. 와 이렇게 올리면 탁 고정되고, 쳐도 안 내려오고, 고정성은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팔은 이 정도 올라가고요.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접어놓고 이렇게 팔꿈치를, 팔꿈치가 좀 아쉽다. 앞쪽이 너클처럼 두껍기 때문에 팔꿈치는 그냥 이렇게 거의 90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이 안쪽 핀 같은 경우에도 합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핀이기 때문에 360도는 조금 자유로워요. 여기 손등에 있는 파츠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룡 때 아쉬웠던 게 이제 전지가동이 아니었다는 점, 그냥 손가락 교체 방식이었는데, 이 백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지가동으로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려지기까지 해요. 엄지도 돌아가요. 와 펼쳐지고 접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크고 투박한 손가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주먹쥐기라던가 뭐 이런 게 가능한, 이래서 전지가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이런 식으로 명치 있는 쪽에서 위에 가슴 쪽이 움직여지고요. 허리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앞쪽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숙임 관절은 이 정도. 많이 안 숙여지네요. 이게 핀 거고 이게 숙인 거고. 막 여기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더 접히고 이런 기미까지는 없구나. 도색까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대망의 다리.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손이 된 부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이게 끝이에요. 안쪽에서 펼쳐지지 않게 해놔서. 그리고 옆쪽 스커트도 안쪽에 힌지 하나 있고요. 끝에 볼관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려집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해놨어요. 또 얘네들 이건 진짜 3-0에서나 보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을 내려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관절 쪽도 합금. 그래서 다리는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허벅지 있는 데서 이 정도 돌아가는 구조. 이거 어떻게 연장을 넣어놨지? 그 다음에 아까부터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무릎이에요. 무릎 접힘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 전개돼 있잖아요. 일단 무릎을 한번 접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닫혀요, 전개된 곳이. 그 다음에 여기가 딸려와요. 이런 식으로 딸려와. 그리고 여기 뒤쪽 허벅지 있는 쪽이 접혀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 정도. 그리고 앞에서 한 번 더. 그래서 무릎이, 이 투박하게 생긴 무릎이 이 정도 접힙니다. 이건 다리 뒤에 모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좀 딸려오는 장치들이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요. 멋있게. 그냥 무릎만 연장 조금 되고 접히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런데 전개된 부스터 같은 거 접히면서 무릎 딸려오면서 빈 공간 없이 다 메꿔주는 이런 부분들. 이게 진짜 정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무릎 관절 진짜 잘 넣어줬고요. 엄청 빡빡합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 안 하는데 어디 회사랑 관절 구조 자체가 달라요. 갑자기 열받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뚝 연장이 돼요. 별로 안 빼진 것 같죠? 사실 별로 안 빼져요.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된 다음에 좌 많이 꺾이죠? 우, 와 많이 꺾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접을 때는 여기를 또 내려줘요. 그러면 요정도 접히고요. 뒤로도 요정도. 그리고 다시 쑥 넣어주고. 진짜 이거는 신경을 썼단 얘기예요. 관절을 어디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단 얘기고.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근데 여기 벌림각 쪽은 뭐야 튼튼하네. 조금 부드러운 정도? 엄청 부드러운 건 아닌데 근데 무릎에 비해선 조금 부드러운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품을 한번 장착들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뒤쪽에 제일 불안한 C핀 관절 딱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껴줍니다. 이걸 너무 올려놨네. 이런 식으로 내려서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이거 봐요. 여기가 좀 잘 빠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잘못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뒤쪽에 대망의 부품 조인트 맞춰서 꾹 이렇게 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로 이렇게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잡을 때도 좋을 것 같고, 이제 포징을 취하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고정성도 좋아요. 달랑거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무거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접어져서 좀 고정시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모든 이제 파츠들을 이제 장착해주면 대략 이런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거를 샀을 때 처음에 개봉하자마자 리뷰를 찍었어야 막 그 감정이 전달될 텐데, 이거 받은 지 되게 오래됐죠. 지금 아기가 태어난 지가 거의 한 9개월이 다 돼가니까 아마 초반쯤에 받았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 때 막 2시간밖에 못 자고 이럴 때. 아무튼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1212g. 야, 모든 무장을 채워놨을 때 진짜 이 가격대에서 나오기 힘든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26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도끼 끝까지는 약 3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 작은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핸들링하기 굉장히 좋고 만족스러운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뾰족한 부분들이나 걸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 그런 간섭되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도모형 청룡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청룡은 진짜 오랜만에 봐도 멋있네요. 진짜 일단 이 언월도가 거의 진짜 사기급 아이템으로 너무 멋있게 잘 나왔고, 지금까지 나온 이 두 제품이 이제 블랙 버전도 나오거든요. 흑호랑 흑룡. 진짜 이 색감도 진짜 사신스럽게 멋있는데, 블랙은 사실 못 참는데 진짜 간신히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수의 청룡 100호 이제 나올 주작까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많이 구매해주셨던, 조금은 대중적일 수 있는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 제품입니다.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랑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격은 거의 4분의 1, 5분의 1 가격이고, 근데 물론 합체되고 이런 거는 사실 기믹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저작권료도 있을 거고, 이건 이제 자체 조형이기 때문에, 물론 얘네도 좀 건담 따라한 거긴 하지만, 근데 포즈 플러스 가오가이가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조금 변색이 온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티날 정도로 투톤이었나 싶은, 사출 플라스틱이 위험하다 싶었는데 조금 변색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합금 완성품, 이제 변신이 없는 제품의 리뷰였는데, 사실 처음에 청룡 모을 때만 해도 진짜 언월도 하나만 보고 그냥 구매를 했었어요. 제가 언월도나 창 종류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주작은 낫이더라고요. 낫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진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합금 완성품 좋아하시고 화려하고 멋진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저렴한 가격, 가성비죠. 구성품이나 무기나 크기, 그리고 뭐 이런 관절의 가동성이나 관절의 강도,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괜찮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모셔 제품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서칭 좀 해보니까 은근히 장도모형 쪽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좀 신생회사급에 비해서는 맞아, 한국에서도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것 같고, 뭐 타워버 판매량 같은 거 봐도 이제 판매량이 조금 괜찮은 편인 그런 친구인 것 같고요. 포징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그런 거 감수하고도 진짜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 가성비 좋아요. 이제 주작이 이제 얼마로 나올지는 사실 이제 모든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100호까지는 괜찮은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오랜만에 합금 완성품 리뷰였고요. 장도모형 CD-02번 100호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